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정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3일입니다. 어제 3월 2일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이편한시상에서 용초사 제9기, 9기 첫 번째 강좌가 개최되었습니다. 나중에 용초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정리는 49세 남자에서 최간의 경도 확장상을 보이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 환자는 1년 전에 대전종합병원에 수행한 건강검진에서 초음파검사에서 최간의 경도 확장이 발견됐고 췌장의 종괴성 병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추적 초음파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검사에 보니까 최부의 췌간이 직경이 0.25cm 그리고 약간 경도 확장이 있고 그 췌간암이나 또는 IPMN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종괴도 보이지 않고 췌장 실질의 낭성 병변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췌간의 경도 확장사로 생각되고 장후 추적 검사를 해서 췌장에 종괴가 있는지 또는 IPMN의 브랜치 타입이 생기는지를 관찰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췌장 여기 SMV고 SMA입니다. 췌장의 실질의 췌간의 확장이 보입니다. 다이메터는 0.25가 되죠. 경도 확장입니다. 그 다음에 췌장의 헤드 부분까지 쭉 따라왔는데 헤드 부분에 종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일 부분도 종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헤드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헤드고 4개고 운신의 부분에도 종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낭성 변변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단상이죠. SMA고 판크레아스의 바디입니다. 바디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포탈비 있죠. SMV가 와가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가 포탈 비인이 되고 요번이 판크레아스 내기고 운신의 프로시였습니다. 여기도 병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프로포입니다. IVC고 포탈 비인 헤드 프로포. 헤드 프로포에서 병변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판크레아스 그리고 요거는 바디 테일입니다. 바디 테일에 스프레닉 베인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 있는 요 부분인데 판크레아스에는 바디 테일 분부도 변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나이가 조금 젊은 나이인데도 49세인데도 판크레아스 닥터가 약간 딜라테이션 되는데 종괴라든지 낭성 변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캔사나 또는 IPM의 브랜치 타입은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항후 추적 검사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용초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초사 11기입니다. 10기까지는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11기는 2017년 5월에 진행합니다.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8차례 걸쳐서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이편한시상 아파트에서 진행합니다. 정원은 8명이고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참가 선생님께 초음파 스캔법 DVD 세트를 드립니다. 요가 미리 예습을 해오시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DVD 세트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 DVD 7장으로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DVD를 구입하시는 분은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저한테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제 초음파 이야기를 저 자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 책을 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내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초음파 교실을 만든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 책도 내고 초음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의학 분업이 이제 시작될 때입니다. 의학 분업은 저로 봐서는
굉장히 참 그 수입 면에서는 굉장히 손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약을 구입하게 되면 약에 대한 마진이 있었는데 의약분업 때는 마진이 없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또 저한테 덕을 본 점은 의약분업이 됨으로써 그 저 개인 의사들이 다국적 약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가약을 쓰게 돼서 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개인 의사 선생님들 상대로 이제 판촉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촉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저 자신이 이제 초음파 강사로서 활동할 무대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초음파 강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아주 제한적이었지만 이 이제 의약분업 후에 다국적 회사의 그 제약회사 약 그 프로모션이라든지 소규모 모임이 활발하게 돼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불려서 기어인이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의에 강사로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그전에는 저희 초음파 정리를 발표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생기므로써 제 정례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의 선생님들한테 또 전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 KTX가 오픈됨으로써 제가 서울이나 전국의 각지로 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KTX 없을 때는 서울에 강의하려면 4시간 반 걸리는데 KTX 생기는 바람에 2시간 만에 서울에 갈 수 있으니까 오후 평일 오후 진료를 마치고 서울에 가서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역 강당 K실에서 강의하고 바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로 봐서는 의약분업, 그 다음에 KTX, 인터넷 이 발달이 제가 강사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든 DVD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콘서트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브는 이렇게 AP 다미터가 굉장히 길지요. 길어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인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인피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인피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임페리어는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임페리어는 라이트 키드니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빈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빈의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빈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빈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파할 때는 그냥 스캔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빈을 따라가야죠.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아주 상시하게 세밀하게 설명하는 DVD입니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DVD로서 공부하셔가 초음파의 기초를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